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호받고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지키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특별히 지난 수요일부터는 사순절 보내게 됐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사순절 감사의 기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나의 구원을 또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에 담아둔다는 것이지요.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것은 곧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일곱 가지의 말씀을 하신 가상칠언이라고 하거든요. 그 가상칠언 중에 몇 가지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속에 나옵니다. 어머니에게 자기가 아들인 것을 말씀하시고, 또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을 하시고, 오늘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 가상칠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일곱 번째 하신 말씀, 30절에 있는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임종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이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명령하신 구원 사역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사역을 최종적으로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다 하는 뜻에서 오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많지요.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인지, 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 그리고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것, 또 그 죽음을 당하신 후에는 그 무덤에 갇히실 것, 이런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곳곳에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보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예언들이 있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바로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 이런 말씀들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죽으심까지 그렇게 차례차례대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심부터 죽으심까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취가 돼 과정을 주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다 이루었다 하는 뜻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영혼이 떠나가셨다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떠나가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요, 이 파라디돔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어주었다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타의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에다가 내 생명을 내주셨다 그런 뜻에서 파라디도미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에서 이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기 앞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십자가 임종을 앞두고 홀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를 앞세운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한답시고 예수님을 둘러쌌고 그 중에 베드로 같은 이는 이제 칼을 뽑아서 그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의 그 향해서 칼을 내리쳤는데 제사장의 집에 종노릇하는 말고의 그 귀를 자르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 로마 병사들이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칼과 몽치와 각종 무기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왔어도 충분히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신에 오히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즉 영혼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얼마든지 지키실 수 있었지만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 최종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질문을 했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계시느냐. 다시 말해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시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할 그 유일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아주 극진하게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가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면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번에 어떤 동작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자녀가 위기에 빠지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자녀의 생명을 살려내려고 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그 부모가 바로 이 파라디돔이 자기를 던져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던져서 자녀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은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 기도할 것, 실행에 옮길 것 참 많아요. 그러나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 한 가지입니다. 금년 사순절 보내시면서 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던져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결단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필요로 한 곳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나의 생명을, 나의 물질을, 나의 재능을, 나의 시간을 마음껏 던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죽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참 부스러기만도 못한 죄인, 한 영혼 살리시고자 우리 주님 하늘의 생명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영광을 위해 내 목숨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심 같이 나의 것이 필요하다면 나의 시간, 재능, 물질, 명예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세상에게 후히 주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주간 지켜주신 은혜같이 이제 내일 드릴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 은혜 중에 부흥하는 예배,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후로 전개될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고쳐주시고 또 감염병의 위기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기 위해 하나님 투표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 우리 백성 지키셔서 나라와 민족을 잘 이끌어갈 지도자 바로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셔서 코로나 감염병 끝난 후에 다시 재도약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토요일 아침에 같이 기도할 제목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과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꼭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에 맞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 내 몫으로 져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그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담력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청북교회와 한국교회에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가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